하시면 됩니다. 네. 차가 BM260이라 하셨어요. 그때 뭘 하셨더라? 기억이. 260 맞아요. 네네. 차 증상이 지금 엔진 부조합니까, 현재? 천천히 가속하면 괜찮은데, 좀 약간 좀 가속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좀 폭발로 보면 차가 그냥 확 서버릴 정도로, 킥다운 걸릴 정도로, 그죠? 아, 시동 꺼질 때도 있고요. 아, 고장코드가 3번 시계가 계속 뜬다고요? 일단 봐야겠죠, 저도. 저도 안 본 거는 뭐라 말씀 못 드려요. 아, 어떻게 하면 시계가 나오는 조건이 됩니까? 지금 스톱을 살짝 하고 있네, 그죠? 바킹에 왔나 보시겠습니까? 네. 지금 바킹이에요. 프로그 코일 깔았습니까? 여섯 개 다요? 사기통입니까, 이거? GDI 아니죠? 이러면 실화 코드 들어옵니까? 이거 압축 검사했습니까? 압축 괜찮아요? 찍어볼 거예요. 1번부터 한번 찍어보시죠. 요거 지금 제가 예, 하던 일이 있어가지고 요것만 보도록 하죠. 1번 한번 해보세요. 가만 두세요. 2, 3번 실린더에 문제가 있네요. 실린더 자체 문제였어요. 제가 볼 때는. 예.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설명드릴게요. 뭘 보고 제가 알 수 있냐면, 현재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게 점화 시간이잖아요. 이 점화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보통 6가지 정도 되거든요. 이건 플러그 코일, 이거는 10개, 20개 바꿔봐야 소용없고, 이렇게 지금 2번, 3번이 이렇게 안 좋게 나오는 거는, 사장님께서 지금 안 보이실 건데, 지금 요게, 지금 이렇게 줄어드는 건 여러 가지 요인도 많습니다만, 배기 밸브가 약간 열려가지고, 기밀이 불량하면 이렇게 나와요. 배기 맥동을 한번 재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예. 간단합니다. 밸브 검사가 간단해요. 5분, 한 1분, 2분 끝나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밸브가 많이 떴어요. 점화 시기는 타이밍은 맞고요. 이건 타이밍 체인 아닙니까? 260은. 타이밍은 맞고요. 실화가 2번인다 됐어요. 그 다음에 2번 뜨고. 그러죠. 그런데 보이네. 그 보이네요, 그게. 여기 이상 있네. 어때요? 여기 지금 몇 번입니까, 사장님? 요거는요? 그렇죠? 여기하고 어때요? 여기하고 이거 확실히 많이 뜨죠? 2번이 100이죠? 자, 사장님, 여기에 몇 번 100입니까? 이렇게 2번 100이죠? 2번 100이가 다른 거에 비해서 어떻게 밑에 많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이건 몇 번 100이에요? 이거는? 요거는요? 요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어떻습니까? 2번하고 3번이 어떻게 밑에 더 떨어졌죠? 더 떨어질수록 밸브 안 좋은 거예요. 또 확인이 차이 나죠? 그렇죠? 네, 밸브 트러닝도 달려있을 거 아닙니까?
봐야겠는데. 고장 코드는 다른 거는 안 들어오는 거 없고요. 아, 에어플러 센서도 심하면 뜨고요. 에어플러 센서는 뭐 점검해보니까 문제 없던가요? 테스트 플랜 해보시거나 하니까. 예, 테스트 플랜 들어가니까, 예. 아, 테스트 플랜은 문제가 없고요. 냉간시 심하죠, 이 차. 예. 냉간시에는 압축이 부족하다가 열간시 때만 압축이 정상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아니요, 아니요. 이 지금 현재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석하고 이런 거. 카페에 지금 동영상이 그 몇 개 있는 거 아시죠? 제 카페에 동영상에. 그렇죠. 다 못 보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잘 쓰라 하시고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네네.